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가 남북 간 논의를 말한 게 아니라며 뒤늦게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장사정포 논의가 있었던 보도를 국방부가 부인하기도 했죠. SBS 취재 결과 북한이 제안한 건 사격 금지와 비행 금지 구역 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장성급 회담에서 제안한 건 사격 금지 또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남북 각각 20km, 군사분계선은 40km씩을 사격 금지 구역으로 또 군사분계선 남북 60km 이내엔 비행 금지 구역을 두자는 제안입니다. 사격 금지 구역에선 먼저 실사격 훈련 중지가 이후 포 후방 배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남북 긴장 완화, 적대 행위 중지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군으로선 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남북 20km 안이 사격 금지 구역이 된다면 서북 5도가 사실상 무장 해제됩니다. 또 군사 분계선에서 40km씩 철수하면 남측 화력은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북측 화력은 평양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춥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공중감시정찰 자산이 대상인데 북한은 그런 자산이 빈약해 사실상 우리에게만 적용됩니다. 장성급 회담 당시의 어색함은 이런 입장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하지 맙시다. 규칙이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꿈 이렇게 합시다. 국방부는 북한이 다음 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걸로 내다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